넘어졌다 보고. 크죠. 아니 늦고 나서 양파가 이렇게 나중에는 꺾어지거든요. 네. 이런 형태로 아. 꺾어진 다음에 네. 그 다음부터 이게 알이 크기 시작해요. 그런데 꺾어지고 나서 비가 거의 매주 한 번 이상은 와서 지금 올해는 양파가 되게 이렇게 크더라고요. 이게 때가 되면 알아서 양파가 스스로 요걸 꺾어요. 꺾고 나서 이때부터 지금 알이 막 자라는 거거든요. 네. 알이 굵어지는데 자연의 이치가 대단한 게 스스로 때가 되면 알아서 이렇게 꺾고요. 이거를 굵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순간순간에 발견되는 놀라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다듬을 때도 줄기를 너무 바짝 대고 자르면 네. 썩을 수 있어요. 아. 그래서 약간 길게 놔두고 대신에 꺾어진 부분도 짓무르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를 자르면 혹시 여기가 짓무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보다 아래쪽에 그러고 이렇게 남겨야 돼요. 이만큼을 남겨야지 보관을 할 때 잘 썩지 않고 아래쪽 뿌리도 네. 여기를 자르면 안 되고 상처가 나지 않게 이것만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최대한 상처 나지 않게 이렇게. 그래야 오래 보관이니까 네,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다듬는 거예요. 아이고 부자 된 느낌이네. 양파 이거 이번에 다 수확하신 거예요? 네. 농사 잘 지었죠. 이게 1년치 우리가 계속 먹을 양파예요. 작업해야 되는 거라. 일단 말려야 돼요. 물기가 많아서 얘를 말려주는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이렇게 말려놓거든요. 말려놓고 나중에 이제 보관을 할 때는 아래에 있는 여기 뿌리 쪽을 상하지 않게 네 여기를 잘라버리면 얘가 물러버리거든요. 이게 썩어버릴 수 있어서 그냥 뿌리 쪽만 이렇게 잘라주고 요 상태로 꼭지도 지금 요만큼 남겨 있잖아요.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하는데 달걀 놓는 거잖아요. 계란판인데 이 계란판이 공기를 어쨌든 약간 띄워주면서 공기가 그래도 있게 하는 역할을 여기서 해주기 때문에 계란판을 깔아주고 여기에 이제 다듬은 것들을 놓는 거예요. 이렇게 바닥에 안 닿게 이런 형태로 놔주고 신문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다 근데 또 올려서 쌓는 거예요.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
이거 신문지에 넣고 위에 넣고 다시 신문지 넣고 이런 형태로 이제 해주고 되게 춥기 전까지는 이 형태로 가고 겨울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온도가 낮으니까 얘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싸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 보관을 하냐면 스티로폼 박스에. 아, 스티로폼 박스. 네. 스티로폼 박스에 보관을 해야 조금 더 먹을 수가 있어요, 길게. 그리고 2월 넘어가면 어쨌든 싹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때는 나머지를 썰어서 말려서 말린 거를 냉동실에 넣고 채소를 낼 때나 이럴 때는 말린 걸로 하고 그거를 또 가루로 내서 가루로 바로 음식을 만들 때 이 생양파를 쓰지 않고 가루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. 양파 대신에? 네.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키워지잖아요. 그리고 퇴비도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 양파가 되게 단단해요. 그리고 반양파잖아요. 그러니까 논양파가 아니라서 되게 단단해서 썩는 것이 다르더라고요. 물러지는 것도 되게 이제 그 달라서 썩는 게 이런 형태로 말려서 보관을 하면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.